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누가 좀 도와줘. 모처럼의 쉬는 날, 타요와 로기가 강변으로 놀러 나왔어요. 찾아! 이 로기 받아! 좋았어! 그렇게 쉬운 걸 못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봐, 로기다. 해보자 이거지. 받아라. 어김없지. 이건 어떠냐. 일단 빨리 가서 건져 올리자. 자, 으이그, 잘 좀 해봐.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흔들리잖아.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럴 땐 에어가 와야지. 아니야, 루키가 와야 해. 에어야? 아, 루키라니까. 그래서 누굴 데려와야 해? 그냥 아무나 불러와. 알았다. 아무나 불러와, 아무나 불러와. 근데 아무나가 누구지? 재밌다. 봉봉, 여기 있었구나. 캐리, 어서 가자. 오늘은 다 같이 정비소 가기로 했잖아. 맞다. 그럼 갈까? 네. 저런, 봉봉이 타요와 로기의 부탁을 잊어버렸나 봐요.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타요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속이 왜 이러지? 바퀴가 나올 것 같아. 어? 왜 이래? 움직이지 말아줄래? 뭐야 갑자기? 어떡해? 너 때문에 더 멀리 와버렸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제 곧 봉봉이 누구든 불러오겠지. 캐리,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아픈 곳이 없나 살펴보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정비받으러 온 거야. 다들 왔구나. 얘들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도 싫어. 봉봉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는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빨리 해봐. 울지 마, 얘들아. 어쩌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 다시 해봐. 새잖아. 귀엽다. 너 혼자니? 외롭겠다. 친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리가! 저리 가라고! 이번엔 이쪽이 키울잖아. 이러다 빠지겠어. 로기야, 빨리 노래 좀 불러봐. 이런 상황이 무슨 노래야? 아무거나 빨리! 알았어.
왔어.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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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로기의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들이 놀라 날아가 버렸어요. 됐어 로기야, 이제 다 갔어. 아휴, 이제야 살았네. 그런데 어떻게 다들 날아가 버린 거지? 꼬마 버스 타요. 자, 봐봐,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비는 차례대로 받아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심심한데. 맞아, 타요가 있었으면 놀아달라고 할 텐데. 타요라고? 아, 맞다! 자, 봉봉, 이번엔 네 차례야. 안 돼요, 봉봉 갈 데 있어요. 갈 데? 어디? 아무나 부르러 가야 해요, 아무나. 봉봉, 정비 받기 싫다고 그렇게 뗐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빨리 불러오랬어요. 걱정하지 마, 봉봉. 이리 와, 착하지? 진짜인데. 도대체 봉봉은 언제 오는 거야? 너무 멀리 나와서 그런지 이제 전화도 안 걸려. 큰일이네. 응? 저건 스피드랑 샤인이잖아. 어서 불러보자. 스피드랑 샤인! 어? 타요랑 녹이네. 우와, 배를 타고 있잖아. 재밌겠다. 얘들아, 우리도 태워줘. 여길 봤어. 아, 샤인, 우리 좀 구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뭘 구해오라는데? 뭐가 필요한데?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이거 왜 이래? 뒤돌아버렸잖아. 빨리 다시 저쪽을 가야 해. 로기, 근데 나 또 배 아파. 뭐? 지금은 안 돼. 참아. 도저히 못 참겠어. 가버렸네. 엄청 빠르다. 치,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맞아, 치사하게. 어느새 아기 차들의 점검이 끝났나 봐요. 수고했어. 아이들이 떼써서 힘들었지. 아니야, 잘 맞춰서 다행이지 뭐. 고마워. 그럼 우린 갈게. 이제 좀 쉴까? 하나 언니! 하나 누나! 너희들 잘 놀다 왔니? 네! 네. 그런데 타요랑 로기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저희는 같이 안 있었는데. 그래? 날도 어두워지는데. 전화해볼까? 어? 타요한테 전화가 왔었네? 무슨 일이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 뭔가 이상한데? 우린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온 걸까? 그러게. 게다가 물살도 점점 세지고 있어. 어? 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여기 방귀를 껴봐. 그래. 왜 방귀가 안 나오지? 으이그, 뛰지 말랄 때는 잘만 뛰더니. 아이, 진짜 안 나와. 다행이다. 로기, 정말 대단했어. 타요. 로기, 온 동네를 돌았는데 아무데도 없네요. 그러게 말이다. 얘들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페트랑 하트잖아.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케리! 타요랑 로기가 없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뭐? 혹시 타요랑 로기 본 적 없니? 글쎄, 난 못 봤는데. 그래? 타요랑 로기. 맞다! 무서워! 완전히 깜깜해졌잖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혼자였다면 훨씬 무서웠을 거야. 타요, 저기 있잖아. 아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는걸. 나도 미안해. 타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분명 누가 구하러 오겠지. 어? 갈라지고 있어! 큰일이다! 로기! 가요! 이제 어떡해?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어? 해요?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어. 봉봉이 늦게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지.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무서웠지? 네. 그래도 둘이 같이 있어서 버틸만 했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절대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우린 최고의 단짝이잖아. 자자 얘들아, 늦었으니 이제 갈까? 네. 타요와 로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도시의 영웅 타요와 도리. 꼬마 버스들이 다 같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어떡해! 내려줘! 내려줘! 어이없는 소리! 당장 그만두지 못해! 우와! 바이오볼이다! 가자! 바이오 골! 나와라! 만능 집게! 좋았어! 고마워요, 바이오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우리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 안 되겠군. 도와줘, 바이오버드! 걱정 마, 로켓 장치 가동! 오늘도 해냈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줘. 정말 멋지다! 타요와 두리가 TV 속 슈퍼 영웅에 반했나 봐요. 받아라! 뿅! 역시 파이어볼은 최고였어! 어? 어떡해! 내 머리핀! 저런! 내가 도와줄게! 두리야! 파이어골! 발사! 좋았어! 자, 여기! 고마워, 두리야! 우와! 레이저 발사! 파이어버드는 언제 봐도 멋지단 말이야! 우와! 우리 좀 도와줘! 두리! 벗어내겠다! 고마워, 두요! 좋았어! 출발했다! 이제 괜찮아. 고마워, 둘이. 다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줘. 어? 그러고 보니 너희들 꼭 파이어볼이랑 파이어버드 같다. 파이어볼이랑 파이어버드? 우리가? 그나저나 타요는 왜 안 오는 거지? 어? 얘들아, 어? 저기! 어? 우리는 도시의 영웅 바이오 타요! 바이오 둘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줘! 네, 도시의 영웅. 어때? 그럴듯하지? 이렇게 멋진 무기도 준비했다고! 레이저 발사! 바이오 골! 안 차가!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맞출 생각은 없었는데. 그게 뭐야? 진짜 웃긴다. 뭐? 지금 우리 비웃은 거야? 하나도 영처럼 안 보이잖아. 그런 잡동사니로 누굴 도울 수나 있겠어? 치, 할 수 있거든. 어? 두고 봐. 앞으로 멋지게 활약할 테니까. 스피드 샤인, 우릴 우습게 받겠다. 걱정 마, 타요. 지금부터 파이어볼처럼 활약하면 되잖아. 그래! 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자! 무슨 일이든 도와드려요! 타요와 두리는 멋지게 활약할 일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볼일 없어요? 없는데?
전 무엇이든 도와드리는 바이어 다이어예요. 그래? 뭘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로켓 장치 가동!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혼나기만 하고. 그러게. 다요. 어? 너희들 무슨 일이든 도와준다며? 그럼요. 뭐든 말씀하세요. 야, 그럼 우리 좀 도와줄래? 야호! 드디어 첫 출동이다. 로켓 장치 가동. 와, 시원해. 너무 더워서 공사하기 힘들었는데 덕분에 살았어. 둘이야, 물도 좀 싸줄래? 시원해. 이게 뭐야? 바이어볼은 멋진 일만 하던데. 우리는 도시의 영웅!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얘들아, 나도 도와줄 수 있니? 그럼요! 지금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인데 넥타이가 더러워져서 말이야. 이것 좀 빨아줄래? 네! 우와, 정말 고마워. 누가 좀 도와줘요. 사건인가 봐. 어서 가보자. 예, 무슨 일이니? 이 나뭇잎 좀 떼어줘. 면허 시험 중인데 집중할 수가 없어. 우와, 개운하다. 정말 고마워. 그래. 자꾸 시시한 일만 들어오고. 어디 제대로 활약할 일 없나? 잠깐만! 너희들 무엇이든 도와준다는 아이들 맞지? 네, 그런데요. 잘됐다. 엄청 중요한 일인데 너희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 정말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 좀 하겠는걸. 레이저 발사! 와, 정말 밝은데? 대회가 있어서 밤에도 연습하고 싶었는데 어두워서 못했거든. 아, 그래요? 그럼 시작해볼까?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꼬마 버스 타요! 둘이야, 오늘은 정말 멋진 활약을 해보자. 응? 얘들아! 도시의 영웅이라더니 활약은 좀 했니? 보아하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다고! 맞아! 그래? 그럼 무슨 일을 했는데? 중장비 아저씨들 더위도 식혀주고 배드민턴 연습도 도와줬어! 그리고 넥타이도 빨고 꼬마 차에 붙은 나뭇잎도 떼어줬어! 에? 그게 다야? 영웅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파이어볼! 다음 이야기! 사라진 공주를 찾아라! 출동이야, 파이어버드! 맞지? 영웅은 저런 거야! 그치, 나도 안다고! 어? 다요, 둘이! 우리 공주가 사라졌어! 우리 공주 좀 찾아줘! 공주라고? 알았어, 곧바로 갈게! 봤지? 우리가 이 정도야! 그럼 바빠서 임마! 출발! 뭔가 이상한데? 뭐? 고양이라고? 이게 공주의 사진이야. 제발 좀 찾아줘. 진짜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이름이었구나. 다요, 그래도 이번 일은 뭔가 멋진 일 같지 않아? 그래, 우리가 고양이를 찾아주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정말 고마워. 공주야, 공주야. 어디 있니? 공주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러게. 저거 공주 아니야? 나도 봤어. 얼른 따라가 보자. 출동 마이어 둘이. 출동 마이어 타요. 거기서요. 신호위반이야? 거기 앞차! 멈춰요! 드디어 잡았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니?
고양이를 잡아간 거 다 알아요. 어서 돌려줘요. 아이 고양이라고? 아 혹시 이거 말이니? 잠깐 인형이잖아. 아유 신호 위반을 했잖아. 어쩌다 그런 거니? 아, 그게요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아 저건 공주잖아. 우리가 찾던 게 이 고양이예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신고를 받고 찾았지.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잖아. 너희들은 왜 찾고 다닌 거니? 그게요 아무튼 고양이는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너희는 어서 돌아가. 네. 결국 타요와 두리는 영웅 놀이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우리가 무슨 파이어볼 파이어버드라고. 역시 영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맞아. 안녕 타요. 어? 두 분은? 타요, 둘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면접을 통과했어. 그리고 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 정말요? 아, 축하해요. 어? 어? 안녕. 어, 넌 그때 그 꼬마 차? 나 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이게 다 너희가 나뭇잎을 떼어준 덕분이야. 잘 됐다. 얘들아. 어, 맥스.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따라와 볼래? 이것 봐. 그때 짓던 건물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됐어. 너희가 더위를 식혀주지 않았다면 못했을지 몰라. 맞아. 그땐 정말 더워서 너무 힘들었거든. 우린 그냥 시시한 일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우리 덕분이라고요? 시시한 일이라니.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걸. 너희는 우리의 최고의 영웅이야. 최고의 영웅? 당연하죠.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타요와 두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긴급출동센터가 생겼어요.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요. 우와 시작한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긴급출동센터가 내일 개관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패트와 루키는 물론 화재가 나면 용감하게 불과 싸우는 프랭크, 정성스럽게 환자를 옮기는 앨리스, 그리고 멋진 응급헬기 에어가 이제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게 된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만 믿으세요. 도시를 지키는 자동차들이 모두 모인다니. 게다가 루키랑 에어까지. 모두 모이면 슈퍼 영웅들 같을 거야. 맞아, 파이어볼처럼. 아, 하나 누나, 내일 다 같이 긴급 출동 센터 보러 가면 안 돼요? 좋아, 다 같이 가자. 정말요? 오늘 드디어 긴급 출동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 참. 저기 좀 봐. 우와, 슈퍼스타 같다. 진짜 멋있어요. 정말 그러네. 루키, 정말 축하해. 하나 왔구나. 고마워. 루키, 여기 구경시켜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 모두 이쪽으로 와. 잘 갔다. 빨리 가요. 기다린다. 우와. 정말 멋진걸? 그래?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루키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건 뭐야? 안 돼! 뭐야? 이건 출동 신호라서 마음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출동인가? 미안. 출동 아니야.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실수로. 미안해. 출동인 줄 알고 몰랐네. 이쪽은 우리 차고야. 우리 차고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 봐도 되죠? 그럼. 뭐 그냥 차고네. 응? 출동 준비. 소방기구 장착.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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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저건 자동으로 출동을 준비해주는 로봇이야. 로기, 너 말썽 부린 거야? 아니야. 출동센터의 첫날이 저물었어요. 모두 수고 많았어. 루키 너도.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다 같이 출동하겠네.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모였으니 도시는 이제 걱정 없다고. 게다가 첫날인데도 우리 정말 잘 맞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 좋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밤이 되자 모든 차들은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어, 뭐야, 뭐야? 어? 아, 출동이야. 응, 서두르자. 야, 무슨 일이야? 어? 이건 출동 신호가 아닌데? 어? 어? 아, 그런데 패트는? 어? 어? 아, 그럼 설마? 모두 출동이야! 패트는 잠꼬대로 사이렌을 울리는 버릇이 있거든. 뭐? 설마 밤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 녀석! 도대체 사이렌은 언제까지 울리는 거야? 목소리도 엄청 크네. 거기 서라! 결국 친구들은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모두 잘 잤어? 한숨도 못 잤어. 나도.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그렇지.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상쾌해. 안녕. 안녕, 패트.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 내라고. 루키, 어? 우린 빨리 순찰하러 가자. 그래. 뭐야, 우린 한숨도 못 잤는데. 꼬마 버스 타이어! 다른 친구들이 나간 사이 프랭크가 소방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미안해. 연습을 하다가 그만. 프랭크, 연습도 좋지만 다 같이 지내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줘. 알았어. 나도 연습할 곳이 필요한데. 나왔어. 어? 다 같이 있었네? 내가 깜짝 손님을 데려왔어. 자. 길을 잃은 것 같길래 데려왔어.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려고. 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루키는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루키가 불편해 하잖아. 우리도 패트 때문에 불편하다고. 응? 내가 뭘? 얘들아, 안녕. 에어. 잘 됐다. 간밤에 패트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해줘. 어젯밤? 그래, 빨리 말해줘. 내가? 미안. 난 다시 순찰을 가야 해서. 에어. 뭐야, 출동센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에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꾸 왜들 그래? 아무튼 출동센터에 동물은 절대 안 돼. 그럼 이 불쌍한 강아지를 버리자는 거야? 그건... 그래도 안 돼? 출동센터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너무해. 소방훈련도 편하게 못하고 말이야.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지낼 때가 좋았어. 그땐 무서운 강아지도 없었는데.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출동 신호야?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가자.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지금 불이 났어요. 지나가도록 좀 비켜주세요. 어서요. 급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 그래. 배트의 커다란 목소리가 이럴 때 쓸만한 걸. 어느 쪽이지? 얘들아, 이쪽이야. 알겠어. 자, 가자. 우리야!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자, 이쪽이에요. 고마워, 루키. 당연한 일인걸. 야! 아, 깜짝아. 갑자기 왜 그래? 뭘 보고 저러는 거지? 여기요! 여기요! 여기! 왜요? 거기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이렇군요. 정말 고맙다. 아, 깜짝이야. 에어가 화재를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가 없었어. 고마워, 에어. 이래서 내가 순찰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프랭크, 너도 훌륭했어. 연습을 그렇게 하더니 대단하던걸. 아이, 뭘. 아, 패트. 어? 아깐 고마워. 덕분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 언제든 맡겨만 달라고. 출동센터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어? 모두 출동이야! 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자! 구조용품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출동 준비! 모두 준비됐지? 자, 출동! 이렇게 모두 출동센터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타요의 지구방어 대작전 1! 끝없이 넓은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거기서 레이공주! 그런데 어쩌죠? 레이공주가 우주 해적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러다 잡히겠어! 뭐 이렇게 위험한 데로 가는 거야? 맞췄다! 어떡해! 들어가면 엄청 칭찬받겠지. 안 되겠다. 우선 저 별로 피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별 지구예요. 우와, 예쁘다. 우주에는 지구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답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별에도 우리 같은 친구들이 사나요? 글쎄, 그건 선생님도 몰라요. 아, 저 별들 중에 클로버 별도 있겠지. 레이 공주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 오늘 수업도 끝났다. 어서 차범지로 돌아가자. 얘들아, 봤어? 방금 별똥별이 떨어졌어. 우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시간에 별똥별이 보이냐? 맞아. 하지만 분명히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얘들아, 난 별똥별이 떨어진 곳으로 가볼게. 가요! 뭐라고? 다 좋은 레이 공주를 또 놓쳤단 말이냐? 죄송해요, 아빠. 아까 여기를 다치는 바람에... 우리! 그런 식으로는 내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뭣도 하느냐? 빨리 레이 공주를 찾아와라! 올린님, 레이 공주를 찾았습니다. 뭐야? 저기입니다. 그렇게 변장하면 못 찾을 줄 알았나 보지. 이런, 둘리가 하나를 레이 공주로 착각했나 봐요. 레이 공주, 이번야말로 찾고 말겠다. 이쯤에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저건 레이 공주님의 우주선? 타요. 정말 타요가 맞구나. 레이 공주님,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우주 해적에게 쫓기다 도망쳐 온 거야. 그런데 여기가 네가 사는 별이었다니. 그랬구나. 그래도 절 만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일단 저희 차고지로 가요. 그래. 다녀왔습니다. 하트! 하란가! 다들 있었네. 어? 그런데 타요는? 아까 별똥별을 봤다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으러 갔어요. 뭐? 밤도 아닌데 별똥별을? 야, 나 스피드! 헤헤, 문제 없지? 어? 뭐해 스피드? 어?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저의 레이 공주는 안 보이는군. 네, 벌써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보라, 모두 나가서 레이 공주를 찾아와라. 네. 정말 크다. 레이 공주가 여기서 만나. 누구든 빨리 레이 공주가 있는 것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혼내주겠다.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던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슈퍼스타 레오다. 의장하시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건 바로 너다. 뭐야? 진짜 레이저잖아! 잘못했어! 어딜 도망가려고! 감히 우리에게 덤비다. 후회하게 해주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여자가 있는 곳은 말하면 놔주지! 이건 하나? 하나는 뭐야요?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차고지에 있을 거예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강변에 외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습니다. 저건 설마? 외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선에서 나온 난폭한 일당이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레이 공주, 숨어봐야 소용없다. 어쩌지? 볼리 일당이 날 쫓아왔나 봐. 큰일이다. 빨리 친구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타요가 늦네. 아직도 별똥별을 찾고 있나? 얘들아, 저거 혹시 볼리의 부하들이야? 말도 안 돼. 대체 여길 어떻게 온 거지?
드디어 찾았다, 레이 공주. 레이 공주? 설마? 얘들아, 외계인들이 하나누나를 레이 공주로 착각했나 봐. 와! 어서 레이 공주를 잡아오라. 예! 뭐야? 하나누나, 어서 도망가요. 아, 하지만 어서요. 알았어. 야! 레이 공주를 도망친다. 어서 잡아라. 넌 이제 잡혔다. 무슨 소리? 이건 몰랐지? 저 녀석이 빨리 쫓아.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드디어 잡았다. 어서 레이 공주를 내놓으시지. 아니 여기 없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길 봐. 저쪽이다. 잡아. 큰일 날 뻔했어요 언니. 그나저나 로기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그보다 빨리 숨어야 해요. 올바른 소리. 감히 우리를 놀렸겠다. 이제 못 도망갈걸? 여긴 못 들어오겠지? 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서 저런 악당들이? 이거 놔! 잘했다! 드디어 잡았군! 가서 가자, 얘들! 있었어? 하나 누나가 불리에게 잡혀갔어. 뭐?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런 말 마요, 공주님. 그보다 어서 하나 누나를 구하러 가자. 하지만 외계인들이 너무 강해. 맞아. 레이저도 쏘고 엄청 큰 로봇까지 있었어. 이대로 가봤자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자, 됐다. 이건 그냥 잡동산이잖아요.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 루프리, 루비리, 루프리, 루! 이거라면 불리한테도 이길 수 있겠어. 얘들아, 대신 마법의 힘은 오래가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장비가 풀릴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금방 구하고 올 거예요. 레이 공주님은 불리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여기 숨어 계세요. 그래. 좋았어. 그럼 하나 누나를 구하러 출동! 더욱 늠름해진 꼬마 버스들.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레이 공주를 잡으러 지구에 온 불리는 레이 공주와 꼭 닮은 하나를 잡아갔어요. 레이 공주의 마법으로 새 힘을 얻은 꼬마 버스들.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누나를 구하라! 출동! 타요의 지구방어 대작전 2!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레이 공주, 어? 날 모른 척하는 건가? 나는 그 공주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올리! 네,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 제가요? 그래, 이번엔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마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아빠. 가자. 불리님, 공주도 잡았으니 이제 출발할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거든. 에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레이 공주. 난 그 공주가 아니라니까. 어서 날 풀어줘. 그러고 보니 공주랑 약간 다른 것도 같은데. 그래도 풀어주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너 혹시 다친 거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리 와봐, 내가 고쳐줄게. 됐어, 무슨 속임 쓸쓸해고. 걱정 마, 그 정도는 안 아프게 금방 고칠 수 있어. 정말? 응? 얘들아, 다 왔어. 저 안에 하나 누나가 있을 거야. 빨리 가서 하나 누나를 구하자고. 잠깐만 로기, 부하들이 너무 많아. 그래, 우리 먼저 작전을 짜보자. 응. 자, 다 됐다.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렇게 다쳤으면서 왜 안 고치고 있던 거니? 여기서는 아무도 서로를 돌봐주지 않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받아본 건 처음이야. 고마워.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이름은 하나야. 하나라고? 정말 레이 공주가 아니었구나. 난 울리야. 아까 봤던 우주해적 불리가 우리 아빠야. 정말? 응. 다들 나보고 아빠 같은 우주해적이 되라고 하는데 난 친구들을 괴롭히는 우주해적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안 돼! 아빠가 알면 엄청 혼낼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어서 하나 누나를 돌려줘! 여기가 어딘 줄 알? 겁도 없이 혼자 왔구네. 생각보다 더 많잖아. 구해도 소용없다. 놓칠 줄 알고! 거기서! 라디아, 지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가볼까? 으쌰! 좋았어! 성공이야, 얘들아! 아니, 괜찮아! 너희가 말한 로봇이야? 맞아. 안 되겠어! 도망가자! 일어나 잡히겠어! 안 되겠다! 자요! 로봇을 부탁해!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큰일이다! 성공이야! 로기가 파로온 함정에 걸려들었어! 나 어땠어? 멋졌어, 로기! 좋아! 이제 하나 누나를 구하러 가자! 걸려들었군. 기다리고 있었나, 다요. 꼬마 버스, 타요! 매번 날 방해했던 꼬마 버스들, 드디어 잡았다. 함정이었다니. 각오해라, 그동안의 비절 톡톡히 갚아주지. 얘들아, 울리, 날 풀어줘. 가서 친구들을 도와야 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울리, 너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싫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더 이상 아빠를 실망시킬 순 없어. 울리, 제발. 어쩌지? 더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아빠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철창을 뚫어볼게. 뚫리지 않잖아. 그런 장난감으로 뚫릴 것 같으니 여보라, 어서 꼬마 버스터를 끌고 와라.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감옥을 연 거야? 내가 열었지롱. 하나하나 레이 공주,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사정은 나중에 설명할게. 그보다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요 하나 누나.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강우에라 분리. 왜 이러지? 글로브 스티커에 이미 다 됐나봐. 큰일이다. 무기들이 없어졌군. 그런 꼴로는 우릴 이길 수 없지. 여보라, 당장 레이 공주와 꼬마 버스들을 잡아와라.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프랭크? 시트랑 펜트도? 뭐니 저 녀석들은? 자, 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건 클로버 스티커야! 저길 봐 얘들아! 레이 공주님! 클로버 스티커의 힘으로 다들 특별한 힘을 갖게 됐나봐! 열쇠가! 나와라 킹 다이어트! 총공격이다! 저게 뭐지? 탈트! 녀석! 어서 놔줘! 됐다! 안심하긴 일러! 아직 로봇들이 너무 많아! 무엇들 하느냐? 어서 모두 잡아버려라! 야! 얘들아 잠깐만! 하나 누나가 없어졌어! 저기 있다! 하나 누나! 이쪽이에요! 어서 제게 타세요! 타요!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어떻게?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울리야, 대체 왜? 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요. 이제 싸움은 그만해요, 네? 제발요, 아빠! 울리, 괜찮아? 여봐라, 울리를 데리고 와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모두 그만 돌아가자. 예. 레이 공주,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가자. 울리. 고마워. 정말. 나도 고마웠어. 모두들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뭘요? 우린 우리의 도시를 지킨 것뿐입니다. 정말 고마웠어. 다음엔 클로버별에 꼭 초대할게. 정말요? 꼭 놀러 갈게요. 그래, 그럼 안녕. 잘 가요. 레이 공주님. 가요. 타요! 네? 타요!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여긴 학교잖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타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해? 이게 다 꿈이었구나. 자자, 그럼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다 같이 힘을 합쳐 멋지게 지구를 지킨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 타요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웠어. 포코의 꽃. 햇살 좋은 어느 날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고마워요, 엄마.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지? 그럼요. 도착했습니다. 라니야. 안녕. 이것 봐라. 어? 그게 뭐야? 이건 꽃이야. 이걸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나중에 커서 예쁜 꽃이 돼. 어머, 나도 꽃 정말 좋아하는데. 꽃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줄까? 엄마야! 내 꽃씨! 이런, 조심하지 그랬어. 포코! 라니구나?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인데? 으쌰! 자, 이제 주우시면 돼요. 알았어. 자, 여기. 우와! 역시 포코 대단해요! 뭘, 이 정도 갖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건. 에? 이게 뭐야? 내가 주는 선물이야. 포코! 여기서 뭐해? 빨리 일하러 가자. 아, 그래! 네. 그럼 난 가볼게. 아, 안녕. 얘들아. 너희 왔구나. 다 모였으니 봉사를 시작할까? 응. 그나저나 아까 준 선물이 뭘까? 어디 갔지? 방금 떨어뜨린 것 같은데. 포코, 여기 좀 봐줘. 지금 갈게.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할 수 없지. 우와. 비가 오잖아. 안 되겠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차가워. 아, 또 만났네. 어제 준 꽃씨는 잘 심었어? 꽃씨? 선물이란 게 꽃이었구나. 예쁘게 키워서 꽃이 피면 나한테도 꼭 보여줘야 해. 알았어. 난 바빠서 그만. 안녕. 안녕. 꽃씨를 잃어버린 걸 알면 실망하겠지. 공사장에 가면 찾아봐야겠다. 분명 이쯤에서 흘린 것 같은데. 설마 어제 그 씨에서 싹이 난 건가? 우와, 이파리가 돋았잖아. 이거 왠지 신기한걸? 포코!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으쌰. 이야, 혼자서 그렇게 잘하다니. 어제 비가 와서 그런 건가? 포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오늘도 물을 줘볼까? 아, 포코,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자꾸 생각이 나서 공사에 집중을 못 하겠어. 얘들아, 잠깐 쉬었다 할까? 그래. 이제 좀 쉬자. 넌 얼굴이 왜 그래? 아이, 그게. 뭐야?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조심, 조심. 자. 물을 줬으니까 또 쑥쑥 자라겠지? 쑥쑥 자라라, 쑥쑥쑥.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쑥쑥이 어때? 응? 너도 이름이 마음에 드는구나. 쑥쑥아, 예쁘게 자라야 해. 포코는 대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글쎄, 아까부터 좀 이상하던데. 쑥쑥아, 잘 잤니? 그날 이후 포코는 정성스럽게 새싹을 돌봤답니다.
오늘도 많이 자랐네. 비료도 뿌려주고 매일매일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와 예쁜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나는 포크레인 무엇이든 키울 수 있어. 안녕. 어? 너희들이구나. 엄청 기분 좋아 보이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응. 요즘 우리 쑥쑥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 쑥쑥이? 응. 지난번에 네가 좀 꽃이 말이야. 쑥쑥 잘 자라서 내가 쑥쑥이라고 이름 지어줬어. 이름이 귀엽네요. 그렇지? 벌써 봉오리까지 맺었어. 예쁘게 꽃이 피면 너희한테도 보여줄게. 정말 약속이다. 그래, 약속.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도시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바람이 너무 세. 쑥쑥이가 위험하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좋아. 벌써 아침이네. 비 맞으면서 잤더니 온몸이 뻐근한 걸. 우와! 꽃이 폈어! 꽃이 폈다고! 우와! 잠깐!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알려주러 가야겠다. 코코, 어디 가? 잠깐만! 금방 돌아올게! 뭐? 꽃이 피었다고? 그렇다니까! 오늘 아침에 활짝 피어있더라고! 정말 예쁘겠다! 코코, 그럼 우리 꽃 구경하러 가도 돼? 당연하지! 꽃이 피면 꼭 보여주기로 약속했잖아! 야호! 그럼 주말에 란이랑 같이 보러 갈게! 얼마든지! 역시 우리 쑥쑥이 예쁘게 잘 자란 줄 알았어. 어? 어? 안 돼!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포코? 위험했잖아! 어? 아니, 무슨 일이지? 네가 우리 쑥쑥이를 밀어버리려고 했잖아! 쑥쑥이? 설마 저 꽃을 보고 하는 소리야? 포코, 너 꽃에다가 이름까지 지어줬던 거야? 야, 덩치에 안 맞게 그동안 꽃을 키웠던 거였어? 비웃지 마! 쑥쑥이는 내가 소중하게 키워온 친구라고! 포코, 네 심정은 이해하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여길 밀고 시멘트를 부어야 해. 시멘트를 붓는다고?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공사를 안 할 순 없잖아. 그럼 조금만 시간을 줘. 쑥쑥이를 옮겨 심을 장소를 알아볼게. 그래, 대신 빨리 알아봐. 주말엔 공사를 마쳐야 하니까. 응, 알았어. 코코는 꽃을 옮겨 심을 곳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여기 심었다간 큰일 나겠어. 여기 매연 때문에 금방 시들겠지. 대체 어디다 옮겨 심지? 포코! 어? 란이구나. 안 그래도 오늘 포코한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해요? 그게 사실 공사장에서 더 이상 쑥쑥이를 키울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옮겨 심을 곳을 찾고 있는 중이야. 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네. 지금 당장 옮겨야 하는데. 이런... 아! 그럼 저희 차고 좀 하단에 심으세요. 정말? 그래도 돼? 그럼요. 야호! 다행이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란이야. 뭘요? 어? 이게 뭐야? 왜 그래요, 포코? 꽃이 있던 곳을 시멘트로 덮어버렸어. 어떡해. 그리고 이건? 시에서 이파리가 돌았잖아. 우와. 야, 쑥쑥아. 야, 포코, 이제 왔어?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야, 그게 말이지. 됐어. 저... 정말 실망이야. 너희랑 다시 안 볼 거야. 야, 포코. 불
불쌍한 쑥쑥이. 여기 있었네요. 한참 찾았어요. 라니, 아까 미안해. 말도 없이 가버려서. 괜찮아요. 그보다. 안녕, 포카. 어? 어? 왜 그래, 포카? 미안해. 나 너랑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꽃을 못 보여줄 것 같거든. 무슨 소리야. 꽃이 정말 예쁘게 폈던걸.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 포코가 꽃 심을 곳을 찾는 동안 중장비 아저씨들이 화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아까 그렇게 화내서. 우리도 놀려서 미안해. 그런데 쑥쑥이 혼자 있기엔 화단이 너무 넓은데? 우리 여기다 꽃을 더 심을까?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키워볼래? 우리도? 그럴까? 그럼 내가 꽃씨를 하나씩 선물해줄게. 그럼 좋지. 포코는 화단을 만들어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쑥쑥이도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용기를 주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크랭크 선생님이 소방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테니 화면을 잘 봐. 불이 났을 때에는 라이트를 밝게 켜고 주변에 보이는 비상구 표시를 따라서 이동해야 해. 창문에 설치된 탈출 슬라이드는 안전하니까 겁먹지 말고 차례차례. 알았지? 네! 자, 이제 실습을 해볼까? 당황하지 말고 잘 따라와. 어떡해. 진짜로 불이 난 것 같아. 무서워하지 마.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다영! 어느 쪽으로 간 거지? 라니! 빨리 좀 가. 이러다가 친구들을 놓치겠어. 미안. 아, 참. 이쪽인가? 길이 막혔잖아. 야, 멈춰, 멈춰. 조심해. 나 몰라. 라니,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괜찮니? 네. 이제 탈출 슬라이드만 타면 돼. 탈출 슬라이드요? 저쪽을 봐. 조심조심 안전하게 타야 해요. 네. 네. 난 도저히 못하겠어. 자, 이번엔 라니 차례야. 네, 지금요? 걱정 마.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 너무 높잖아. 겁먹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가 봐, 라니. 라니, 위험해. 라니야, 포진하지 말고 슬라이드에 몸을 맡겨야 해. 조심해. 죄송해요. 라니는 자신이 소방훈련을 망쳤단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지? 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휴, 갑자기 연료가 다 떨어졌지 뭐니. 그럼 제가 충전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덕분에 잘 충전했단다. 정말 고맙구나. 뭘요?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착한 꼬마 버스는 소원이 뭐니? 소원이요? 아니, 괜찮아요. 왜? 말해보렴. 할머니가 들어주실 수 없는 소원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호잇?
이야!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 마법사처란다.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그럼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한번 말해보렴. 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 문제 없지? 이야! 그건 용기의 하트란다. 용기의 하트요? 어? 우와, 어디 가셨지? 다녀왔습니다. 이걸 넣어야 더 건강해진다고. 저거 주사잖아. 라니, 네가 먼저 해. 싫어. 나도 무섭단 말이야. 어머, 라니가 제일 용감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라니가 웬일이지? 그러게, 이상하네. 어떻게 바퀴가 저절로 움직인 거지? 이번엔 다이어 잘해! 싫어요! 그날 이후로 라니에게 계속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 예! 야하! 주사 정말 아프더라. 맞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뭐야? 라니는 겁쟁이라 많이 놀랐겠다. 뭐? 나 겁쟁이 아니거든! 진짜 멋졌어. 우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이걸 잡아! 다친 곳은 없어? 정말 고마워. 우와! 나리가 자동차를 구했어. 용기의 하트가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니야, 우리 고양이 공주를 잃어버렸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나랑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일단 저쪽부터 찾아보자. 무슨 일이지? 가보자. 들어서.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공사장에 불이 났나 봐. 잠깐만, 저기 공주가 있어. 공주는 내가 꼭 구해줄게. 정말? 응. 오, 라니, 위험해. 아무것도 안 보여. 맞아, 라이트를 켜라고 했지.
어떡하지? 이리 온. 어서 나가자. 진짜 용감하던걸? 맞아, 맞아, 정말 대단했어. 라니! 라니! 라니야! 어? 마법사님! 아까 보니까 용기가 대단하던걸? 네, 이게 다 용기의 하트 덕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하트가 없는걸? 어? 어디 갔지? 어떡해! 그게 없으면 전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 이제 마법은 필요 없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법의 힘 없이도 고양이를 구했잖니. 어? 정말? 라니, 넌 이미 용감한 자동차란다. 제가요? 용감한 자동차라고요? 그럼. 우와! 나도 용감한 자동차다! 정말 고마워요! 어? 마법사님!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니는 마법의 힘 없이도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를 찾았답니다. C2의 비밀 놀이터.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 놀러가고 있어요.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자. 그래, 미끄럼틀도 타자. 먼저 간다. 같이 가. 루키, 페트! 안녕? 너희들 놀이터에 놀러 왔구나? 네! 어쩌지? 안전점검 때문에 놀이터에 못 들어가는데. 위험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거든.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거야. 며칠씩이나요? 잠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 네, 알았어요. 페트,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하나. 시트 왔어. 꼬마 버스들은? 아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놀이터 안전 점검한대요. 정말? 그럼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구나. 네, 저흰 가볼게요. 이젠 어디 가서 놀지? 그냥 잠이나 자야지 뭐. 많이 속상한가 봐. 하긴, 놀이터 말고는 꼬마 버스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 시트는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어? 그땐 주차장 놀이터도 없었잖아. 어렸을 때?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그래, 거기가 좋겠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시트! 크리스, 저쪽 구덩이에도 시멘트를 부어줘. 알았어. 코코, 돌멩이 잘 부어. 맥스, 저 모래를 시멘트와 섞어줘. 바닥은 내가 정리할게. 빌리! 시트! 여긴 웬일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잠깐만, 이 모래만 좀 지우고 올게. 빌리, 다 끝났어? 물어볼 게 뭔데? 혹시 비밀 놀이터 기억나? 페트랑 같이 놀던 곳 기억나지? 거긴 왜? 꼬마 버스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그거 재밌겠는데? 페트도 데려가자! 그래, 좋아.
시트와 빌리는 패트에게 비밀 놀이터를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비밀 놀이터? 그런 곳이 있었나?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데 있잖아. 아, 그래! 아,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어? 안 돼. 부바가 자고 자서 날리면 위험하댔어. 맞아. 그럼 부바한테 혼날 거야. 아, 괜찮아. 안 걸리면 되지. 응? 어? 그런가? 그래. 나 잡아봐. 배트, 거기서. 얘들아, 안 돼. 우후! 못 잡을까? 야하! 빨리 잡아보라니까. 천천히 좀 달려. 배트, 위험하다니까. 이 녀석들. 차고에서 달리면 위험하댔지. 야, 부바다, 도망쳐. 같이 가.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라고. 거봐, 혼난다고 했잖아. 그래도 잘 놀았잖아. 그러게. 자고지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어디 가서 놀지? 아, 매트한테 한번 물어보자. 매트는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럼 되겠다. 좋아. 놀만한 곳이 어디냐고?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막 달려도 괜찮은 곳 말이야. 남산에 괜찮은 곳이 있다던데. 남산에? 남산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잖아. 아니야, 산책로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다고 들었어. 우와, 그럼 빨리 가보자. 고마워, 매트. 매트, 매트 안녕. 안녕. 기억나. 매트가 가르쳐준 곳이잖아. 지금 꼬마 버스들도 놀만한 곳이 없나 봐.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소개해주자. 그래, 거기라면 꼬마 버스들도 안전하겠네. 야, 이거 왠지 기대되는걸? 패트, 같이 가! 시트와 패트, 빌리는 다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비밀 놀이터를 찾아 나섰어요. 꼬마 버스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우리도 재밌게 놀았잖아. 네가 제일 신났었지. 그랬었나? 빨리 따라오라고. 분명히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 맞아? 분명히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자. 너무 무서워.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가보자. 빌리! 얘들아! 저기 좀 봐. 우와! 그땐 빌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입구를 찾았었는데. 맞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리! 빌리가 또 입구를 찾아낸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보자. 그래. 꼬마 버스 타요! 빌리! 이게 뭐야? 우리가 꾸며놓았던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이야.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와! 대단해! 여기 좋은데? 우리가 놀이터로 꾸며보자. 그래, 점프라도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라바콘도 넣고. 좋아, 이제 여긴 우리만 아는 비밀 놀이터야. 왠지 멋진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예전처럼?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다시 멋진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녀석들 좋아하겠는데?
그럼 시작해보자. 시트와 패트 빌리는 꼬마 버스들을 위해 밤새 비밀 놀이터를 정비했어요.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 아침에 가봤는데 어? 아직도 닫혀 있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놀자. 얘들아. 시트. 저기 그게 아니다요. 너희들 재밌는 곳에 가볼래? 재밌는 곳이요? 꼬마 버스들과 피넛은 시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 이쪽으로. 네. 다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한번 내려가 볼까? 자, 아, 시트 같이 가요. 우리도 가보자. 우와! 멋지다. 너희들 왔구나. 안녕 얘들아. 패트랑 빌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비밀 놀이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냈지. 정말요? 어때? 여기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멋져요. 남산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선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야. 내가 직접 보여주지. 패트가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자, 간다. 저도 해볼래요. 나도. 우리도 오랜만에 술래잡기나 할까? 그래, 좋아. 나 잡아봐라. 패트, 거기서. 패트 저런 모습 처음 봐. 빌리도 즐거워 보이는 걸. 시트도. 거기서. 저희도 같이 놀아요. 시트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이젠 꼬마 버스들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힘을 내요, 프랭크. 이른 아침 가니가 소방서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가니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그게요. 우와, 진짜 소방차다. 이 친구는 준이에요. 프랭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응. 난 소방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반가워 준.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와. 아저씨, 아저씨, 즉시 출동 바란다. 앨리스, 출동이야. 응. 가냐. 우리도 가자. 어떡해. 불길이 점점 거슬치잖아. 내게 맡겨. 취업. 간다. 안돼. 물길이 닿질 않잖아. 어떡하지? 다들 걱정 마. 수고했어, 프랭크. 아니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에어, 정말 최고였어요. 프랭크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프랭크,
오늘도 네. 멋졌어.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야, 얘들아 고맙다. 다음번에 꼭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다음날 프랭크가 공터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취업! 이번에도 안 되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탈락했어. 아니야. 높은 빌딩에 불을 끄려면 힘을 더 길러야 해. 프랭크! 얘들아! 여긴 어떻게 왔네? 여기서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응! 나도 훈련 도와줄래. 너희가? 하지만... 뭐 어때? 네가 좋아서 도와준다는데. 그래, 그럼 잘 부탁할게. 야호! 프랭크랑 같이 훈련한다. 이렇게 해서 다니와 준은 프랭크의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기억! 어휴, 또 안 되네. 프랭크! 어? 힘내라, 프랭크! 멋있다, 프랭크! 좋아, 다시 한 번! 간다! 야호! 성공이다! 어? 미안. 야! 최고! 이번엔 더 멀리 해봐요! 우와! 성공이야! 프랭크 최고! 이 정도면 높은 빌딩의 불도 문제 없겠는데? 물론이지! 어? 시내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 출동 바란다! 좋아! 모두에게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배트! 로키! 프랭크! 저 건물이야! 할 수 있을까? 글쎄, 저번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번엔 성공할 거야, 프랭크. 얍, 간다. 성공이야. 연습의 효과가 있어. 좋았어. 프랭크, 옥상을 봐. 이런, 어서 부를 거야 해. 안되겠어! 이번에는 너무 높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프랭크... 그렇게 연습했는데... 이젠 내게 맡겨! 저기 봐! 내가 왔어! 프랭크 좀 봐. 쫄딱 젖었잖아. 불쌍해서 어떡해. 프랭크,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프랭크. 꼬마 버스 타요. 프랭크, 훈련하러 가자. 너희들 왔니? 프랭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긴, 화단에 물주고 있지. 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 할까 봐. 네? 앨리스, 프랭크가 이상해요. 어제 일이 충격이 컸나 봐. 프랭크, 그러지 말고 나랑 훈련하러 가자, 응? 훈련은 무슨. 어차피 불이 나면 에어가 다 해결할 텐데 뭐. 아니야, 프랭크가 없으면 안 돼. 맞아요. 프랭크는 소방차잖아요. 불도 못 끄는 소방차인걸. 나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야. 뭐? 이런 프랭크는 하나도 안 멋있어. 나 갈래. 와, 준. 아휴, 앨리스, 난 바람이나 쐬고 올게. 어?
아, 프랭크! 같이 가! 준, 기운내. 프랭크, 정말 실망이야. 그래도 프랭크니까 금방 기운 차리겠지. 와! 응? 이게 무슨 냄새지? 뿌리야! 뿌리야! 준, 괜찮아? 뿌리야! 이게 뭐야? 아휴. 이런 프랭크는 하나도 안 멋있어. 그래, 난 멋없는 소방차야. 어? 저건 에어잖아. 급히 어딜 가는 거지? 사고라도 났나? 에휴, 신경 쓰지 말자. 에어가 출동했으니까 난 필요 없을 거야. 이런, 불이 난 곳이 터널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안에 차들이 얼마나 있니? 모르겠어요. 아직 많을 거예요. 루키, 배트! 가니가 안에 있다면서요. 프랭크는요? 연락이 안 돼. 무전을 꺼놨나 봐. 뭐라고요? 프랭크,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네. 어? 야! 와하! 내가 맞췄다! 역시 형이 최고야! 그치? 재밌어 보이는데? 어? 역시 프랭크가 최고야! 그래? 준아... 아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려! 난 소방차 프랭크라고! 긴급 상황! 터널에 불이 났다! 즉시 지원 바란다! 뭐?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빨리 와줘, 프랭크! 누가 간이 좀 구해주세요! 간이야! 안 되겠어! 우리가 들어갈게!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 어? 이 소리는! 모두 불러서! 간다! 프랭크가 사라졌어! 프랭크, 제발... 프랭크! 어? 고마워! 와줄 줄 알았어! 고맙긴!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네가 날 믿어준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프랭크! 모두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소방차 프랭크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역시 네가 최고다, 프랭크. 프랭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명콤비 루키와 페트.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정류장이지. 어? 무슨 일이지? 낙서 때문에 노선표가 하나도 안 보여. 아우, 이래서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저렇게 낙서를 한 거지? 어서 오세요. 배트, 루키. 안녕.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누군가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낙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중이야.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하요, 너도 혹시 누가 낙서하고 있는 걸 보면 꼭 신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볼까? 어디? 루키, 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특별한 건 없는데. 잠깐만. 어? 아, 그래! 이것 봐, 패트! 어? 여기다 이렇게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사건 장소를 예측해주거든. 어? 다음은 8번 정류장일 것 같다는데? 컴퓨터는 골치만 아프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꼼꼼한 순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서 가자. 아휴, 알았어, 알았어. 루키와 아니? 패트는 왔어요. 낙서범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아니요.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별 소득도 없네. 컴퓨터 예측대로 8번 정류장에서 잠복하는 게 나을 뻔했어. 원래 수사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또 그 소리지. 8번 정류장에 낙서범이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라. 거봐, 패트, 내 말이 맞았잖아. 뭐? 빨리 가자. 어디 보자. 패트,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 여기 왼쪽이 더 빠르다고 나와. 이 동네의 길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대로 가면 돼. 그래도 아 틀림없다니까. 알았어. 이런 공사 중이잖아. 거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니까. 어서 돌아가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낙서범은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달아나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차고지의 꼬마 버스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정류장에 낙서 봤어? 아유, 말도 마. 그 낙서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다니까. 맞아. 노선표를 못 보니까 잘못하는 손님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 낙서 정말 잘 그리지 않았니? 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진짜 예쁜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정류장에다 낙서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 나도 알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루키랑 패트가 낙서하는 사람들 보면 꼭 신고해달라고 했어. 물론이지.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고. 피곤해. 패트, 순찰만 해서 못 찾을 것 같아. 우리 컴퓨터가 알려준 곳에서 기다려보자. 흥, 나보다 컴퓨터를 더 믿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순찰해야 해. 어이구. 아, 아직 패트와 루키가 낙서범을 못 찾았나 봐요. 루키! 패트! 가요. 안녕하세요. 여태 차고지에 안 돌아가고 뭐하니?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나저나 낙서범은 찾았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패트가 내 말대로만 해줬어도 벌써 잡았을 텐데. 뭐라고? 아무리 컴퓨터가 예상한 곳이라고 해도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시간 낭비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도 시간 낭비지. 힘들기만 하고. 패트, 루키. 순찰 갈 거면 혼자 가. 난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타요, 날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네? 제가요? 마음대로 해. 난 순찰하러 가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꼬마 버스 타요! 고마워, 타요. 그럼 전 가볼게요. 네. 루키랑 패트 괜찮을까? 다들 낙서 사건 때문에 야단이구나. 어?
저건 낙서범이야. 빨리 루키한테 가서 알려야 해. 그런데 그동안 낙서범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타요! 타요 왜 그렇게 놀라? 쉬쉬, 어? 조용히 해. 저기 좀 봐. 낙서범이잖아! 라니야, 내가 지금 루키를 불러올 테니까 낙서범이 도망가지 않게 시간 좀 끌어줄래? 내가 어떡해! 부탁해, 라니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대신 빨리 와야 해. 좋아, 한번 가보자. 이런. 어머, 여기도 예쁜 그림이 있었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 멋진 사람이겠지? 그런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모양이네. 마저 완성되면 더 멋질 텐데. 그럼 내가 그려줄까? 놀라지 마. 난 앤디라고 해. 앤디? 그럼 이 그림 앤디가 그린 거예요? 응. 어머, 저 이 그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왜 꼭 버스 정류장에다 그리는 거예요? 사실 난 화가야. 그런데 전시회를 열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그림을 그리기로 한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볼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건 나쁜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앤디 그림을 싫어할 수도 있다고요. 역시 그렇겠지? 미안해. 난 그저 내 그림을 알리고 싶었거든. 앞으로 따로 그림 그릴 곳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따로 그림 그릴 곳? 라니! 고마워, 타요! 경찰! 기다려요! 사정을 말하면! 거기서! 거기서라고! 잡았다! 엄청 빠르네! 이런, 미안해요! 거기서! 패트! 정말 죄송합니다. 낙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요? 낙서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 고마워. 패트가 없었으면 해결 못했을 거야. 패트 말대로 역시 순찰은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결국 낙서범을 발견한 건 바로 너였잖아. 아, 사실 다 꼬마 버스들이 신고해준 덕분인걸. 루키! 패트! 저기 온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덕분에 잘 해결됐어. 다행이다! 근데 루키 꼭 루기처럼 돼버렸네요. 정말 루기 색이랑 똑같네. 뭐? 루기라고? 앤디? 패트, 루키! 안녕. 이야, 앤디의 그림 덕분에 거리가 아주 예뻐졌는데? 고마워요. 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정말 잘 됐다.
그럼 우린 가볼게. 오늘도 순찰할 곳이 많거든. 에? 아, 루키. 가까운 길이 어딘지 검색 좀 해줄래? 어, 좋았어. 안녕! 함께하는 루키와 패트는 언제나 듬직하네요. 역시 최고의 콤비죠? 한밤의 유령 소동. 캄캄한 밤, 오래된 공장 앞에 중장비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서로 공수할 곳이구나. 왠지 으스스한데? 꼭 이런 밤중에 공사를 해야 해? 어쩔 수 없잖아. 근처에 학교가 있으니 낮에 하면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될 거 아니야. 자자, 얼른 들어가자고. 어? 이게 뭐지? 뭔데 뭔데? 글쎄, 타이어 같은데? 이거 혹시... 왜? 뭐 아는 거 있어? 그게... 예전에 한쪽 바퀴가 없는 트럭 유령의 소문을 들었거든. 트럭 유령? 여기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트럭인데 매일 밤 잃어버린 바퀴를 찾아서 이 근처를 돌아다닌대. 이게 혹시 그 트럭 유령의 바퀴가 아닐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유령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자. 그래. 방금 무슨 소리지? 설마 트럭 유령?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건 다 헛소문. 설마 진짜 유령인가? 유령이다! 우와, 모두 다 정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일단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내일 정비하자. 정비를 다 마칠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놀라지 마. 어젯밤 공사장에 유령이 나왔어. 뭐? 유령? 그게 정말이에요? 어? 어? 유령아! 방금 한 말 진짜예요? 정말 유령을 봤어요? 그럼! 괴상한 소리에 상자들은 막 무너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유령이래. 무섭다. 그럼 유령 때문에 다친 거예요?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얘들아, 늦겠다. 어서 출발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갔다 오면 얘기해 줘요. 그래. 유령이라니 진짜 무서웠겠다. 그래?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타요는 겁이 많구나. 뭐? 사실 나도 전혀 안 무섭거든. 아까 분명 무섭다고 했잖아. 아니야. 너 그럼 나랑 내기할래? 내기? 그래. 오늘 공사장에 가서 누가 더 겁이 없는지 확인해보자고. 좋아.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럼 이따 밤에 같이 가는 거다. 그래. 쟤네도 괜찮을까? 정말 무섭게 생겼네. 그래도 겁먹은 티를 낼 순 없지. 직접 보니까 진짜 겁난다. 그래도 타이어한테 질 순 없어. 그럼 들어갈까? 좋아. 어? 타이어랑 로기잖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장난이나 쳐볼까? 내가 너무 심했나? 정말? 그래! 진짜로 유령이 있더라니까! 정말 무시무시했어! 우리니까 무사히 빠져나왔지! 너였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 무섭다! 얘들아! 스피드! 아침부터 웬일이야? 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미안해. 어제 너희 놀라게 한 건 바로 나야. 뭐? 어찌나 빨리 도망가던지 장난이었다고 말할 틈도 없더라고. 뭐야? 그럼 유령이 아니라 스피드를 보고 도망친 거야? 둘 다 겁쟁이였구나. 뭐야? 겁쟁이? 다녀, 우린 일하러 가자.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완전히 웃음거리가 돼버렸잖아. 안 되겠어, 로기야. 오늘 밤에 한 번 더 공사장에 가자.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자, 이 정도면 다들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공사장? 근데 하나야,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나도 아직 아픈 것 같아. 이게 아직 저 공사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쉬다 가면 안 될까? 전 그러면 좀 더 쉬던지. 그래, 고마워. 꼬마버스 타요. 겁쟁이라니. 두고 보자. 오늘 밤에 꼭 유령이 있나 확인하고 말겠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어? 혹시 이런 고양이 본 적 있니? 글쎄, 못 봤는데. 그래? 고양이를 찾는 모양이구나. 티티라는 아이야. 오래전부터 같이 지낸 우리 식구야. 그런데 내 실수로 얼마 전에 공원에서 잃어버렸어. 저런, 그랬구나. 너무 걱정 마.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혹시 보게 되면 꼭 알려줄게. 에, 고마워. 3번째가 앞으로 나옵니다. 잘한다. 정말 빠르네요. 쟤네 아프다더니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게. 아이고, 아파라. 다친 곳이 낫질 않네. 3번차 어디 고장이 났나요? 쟤네 말이야, 유령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공사를 못한다던데. 덩치는 큰데 순 겁쟁이였잖아. 일찍거리던 3번차 결국 멈춰버리네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들렸나봐. 가자, 가자. 아, 3번차 결국 쓸쓸히 남겨지네요. 안타까워요. 이러다 영영 웃음거리가 돼버리겠어. 게다가 계속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유령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게. 그날 밤 타요와 로기는 다시 한번 공사장을 찾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될 순 없지. 가자. 무서워. 나도.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아무래도 유령은 안 보이는데. 역시 우리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나 봐. 그런가? 무슨 소리지? 큰일 날 뻔했잖아. 밤늦게 이런 데서 놀면 정말 위험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그나저나 다들 몸은 다 나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팔하라고.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유령이 무서워서 못 오고 있었던 거야. 정말요? 부끄럽지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공사를 하겠어? 역시 멋져요! 또 그 소리잖아! 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지? 어? 저긴가? 어? 아기 고양이들이잖아! 뭐야? 그럼 유령 소리는?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였어? 근데 물건은 왜 떨어진 거지? 그러게,
얘네가 떨어뜨릴 순 없을 텐데. 저건 어? 어미 고양인가 봐. 어, 그럼 지금까지 어미가 새끼들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뭐야, 어? 결국 유령은 없었잖아. 이 고양이는 티티? 티티 어디 갔던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받아볼래? 네. 자, 얘네들은? 티티가 이렇게 예쁜 새끼들을 낳았더라고. 정말 귀엽지? 네, 가요. 진짜 고마워. 야, 아니야. 사실 티티는 용감한 준장비 아저씨들이 찾아준 거야. 그쵸? 어? 야, 어. 용감한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긴 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티티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들 유령을 무서워한 건 비빔을 해줄게요.